start again. (웃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업호작을 이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업호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와, 어제 보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는 살성분들이 몇 보이더라고, 이슬 앞에서에. 그리고 또 키스쿨 위치도 벌써 더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 와, 나 다 지금 깜짝 놀래요. 아, 이제 솔직히 오성장교 뭐 대장부 뭐 달기로 약속했었잖아, 우리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게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 걱정도 되고 이제는 내가 설 곳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일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속 4급병 달고 있고요. 5,565포 지금 현재까지 찍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결과 보고를 오늘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하루 킬 14,000, 아니 13킬이었고 14,000, 그리고 85킬 74,000. 요거 한번 계산기로 한번 풀어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킬을 계산해 볼게요. 74,944 어포를 획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나누기, 그리고 85킬을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85킬 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어포량이 881. 1킬당 88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그 가끔 이제 견적지 가갖고 한 1200 정도, 요 정도 가끔 먹기도 하는데 퀘스트 해갖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솔직히 견적지는 잘 안 들어가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근데 요 정도 어포량을 지금 획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작업을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 그리고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족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천족은 거기서 작업하더라도 마족은 어디서 작업해야 돼?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사르 감시 기지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극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서 하시면 장교캐나 장군캐도 쉽게 무리 없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작업하실 때는 솔직히 혼자서 작업하기도 조금 괜찮을 수 있지만 한 살성 한 두세 명 정도 해서 파티에서 진행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공략 관련해서는 솔직히 다음 영상에서 남기고 싶지만 여기서 그냥 풀도록 할게요. 왜 두세 명 파티를 하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파티를 하게 되면 우리 징을 찍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징을 못 찍어요. 근데 파티를 해서 징을 머리 위에다 찍어놔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별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징을 다 찍어놔, 장교에다가. 그리고 장군은 좀 약간 뭐 하트, 뭐 스마일 막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딱 찍어놓으면 걔네들이 죽어서 돌아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키사르 감지기지 쪽에. 그러면 죽어서 오면 어떻게? 바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완전 개꿀팁입니다. 자, 그렇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살짝 고민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서버에는 조금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버를 한번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어디 서버로 가면 좀 더 재밌을지 이런 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